카메라요? 예. 네,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네.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지금 네. 하늘길 막혀서 유럽 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곧 런던으로 프랑스를 지나서 네.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런던. 영국 나와주세요. 런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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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보니까 한국 휴대폰 쓰시네요. 저기는 화면이 깨끗해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뭔가 멋진 게 있는데요? 타워 오브 런던, 런던 탑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아~ 그 영국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해 주신 것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네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산업혁명의 발상지, 한때 전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입니다. 여기는 축구, 골프, 럭비, 탁구 등 근대 스포츠를 창시한 나라 영국입니다. 여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녀의 출산과 양육 중에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 영국입니다. 아, 여기는 세계 금융의 살짝 지금 네, 끊기고 있네요. 연결이 불안정해서 네. 살짝 끊긴 것 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임신 중에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영국,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이라고 말했는데 네. 지금 잠깐 끊겼어요. 새해의 힘찬 기운을 모아 모아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아, 네. 어떡해! 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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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영국의 소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영국은 주제어 토크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첫 주제어가 런던탑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곳은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인 런던탑입니다. 런던탑은 한국의 경복궁과 같이 궁전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장소로서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K-POP은 영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알렸으며 K-방역 역시 영국의 롤 모델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국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저희 재영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2년 새해에는 이 런던 타워에서 동포 여러분들을 모두 만나 뵙기 기대하겠습니다. 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K-POP 이야기도 아까 프랑스에서 들었는데 네네네. 여기서도 K-POP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네. 기생충 여기까지. 네. 네. 그럼 뒤에 있는 게 지금 런던 탑이라는 거죠? 저게 그렇죠. 탑이 보이는데 저 집 들고 계신 지금 네 피켓인가요? 네 포스터 중에서 지금 뒤에 뭐 비틀즈도 네. 있고 옆에는 지금 골드바처럼 또 모양도 보이는데 그럼 옆에 분 또 이어서 지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진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 골드바입니다. 저는 한국에 IMF 위기가 오기 전에 영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전 국민이 동참했던 금 모기 운동을 떠올립니다. 장롱숙의 금 모아 나라 살리자란 구호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금 모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한국 역시 이 어려운 상황을 비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IMF 때 금모기를 했던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더 잘 뭉치는 DNA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종교인인 저는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예전처럼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만나고 싶은 가족도 쉽게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지만 새해는 모든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도록 영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에 더 강한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아니 보면서 골드바를 보면서 어떤 네. 얘기를 하실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골드바 키워드에서 근무기 운동 그래서 위기에 강한 우리 대한민국 어떤 그런 말씀해 주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옆에 분 이어서 주제와 토크를 이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정착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난 그 긴 시간 동안 잊혀져가는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지워지지 않는 것은 소중한 친구와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언제 만나도 변함없는 친구, 항상 감싸주는 친구, 아플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소중한 친구처럼요. 우리의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새해 아침 맞으며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언제나 친구 같은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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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혹시 지금 뒤에 동이 트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해설 시간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럼 이어서 주제와 토크를 한번 예, 이어 나가 볼게요. 네. 네, 뒤에 두 분 중에서 네, 왼쪽 분부터 그러면은 비틀즈 들고 있는 분부터 주제와 토크를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 네 궁금한데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제 뒤에 있으니까.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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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지금 비틀스죠? 다 아시죠? 네. 네. 네, 비틀스는 뮤지션이죠. 저는 세계 최고의 오디션 무대인 이곳 브리티스 갓 탤런트에서 노래로는 한국인 최초로 본선에 오른 싱어입니다. 와. 한국인 최초로 준준결승까지 진출했고요. 저희 팀 이름은 런던 한량 밴드입니다. 영어로는 런던 로퍼 밴드고요. 우리말로 런던 한량 밴드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 보컬리스트 런던 한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보컬! 와! BTS와 비틀스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BTS가 21세기 비틀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와! 끝까지는 유명한 비틀스인데요. 대표곡 중에 하나가 바로 레디비죠, 레디비. 다 아시죠, 그죠? 네.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라는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둬라. 상관하지 마라. 60년대와 70년대 이 비틀스나 세계 최고의 레전드 밴드들인 레드 제플린, 딥퍼플, 퀸 이런 뮤지션들이 당시 그 시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지금처럼 세계적인 밴드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을까요? 그 암울한 시대처럼 한국에서 예술가들을 주제했다면 영화 기생충이나 BTS, 그리고 얼마 전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한류 작품과 스타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활동과 자작활동이 지금처럼 주제없이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면 더 많은 한류 스타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 런던 한량밴드도 작년부터, 이제 작년이라 재작년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올해 새해에는 이 팬데믹이 좀 제발 사라져서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저희 팀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팀 유튜브 채널에 이름이 있는데요. 네. 런던 한량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런던 한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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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좋은 유튜브 런던 한량. 네, 이 영국 땅에서 대한민국 유일한 저희 한국 밴드고요. 멤버 모두 한국인이고요. 영국의 뮤지션들과 경쟁하는 유일한 한국 뮤지션입니다. 지금 해가 뜨나 보죠? 저 멀리 다리 너머에서 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잘 보이십니까? 아직 해는 올라오려면 3, 4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붉게만 지금 물든 것만 보이네요. 네네. 네네네.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주신 김에 지금 네. 런던 풍경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아, 제가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보이는 화면은 1076년부터 건축이 시작된 런던 타워입니다. 궁전으로도 쓰였고
한때는 감옥으로도 쓰였고 조폐국도 쓰였고 지금은 여왕의 왕관도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도 쓰이고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타워 브릿지는 1894년대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아마 철강 300통이 들어갔고 6년, 8년간에 거쳐서 건축된 다리이고요. 앞에 탐지관 건너 동그스름한 건물은 런던 시청입니다. 저게 시청이에요? 네네네. 시청 예쁘게 생겼죠? 네. 그 오른쪽에 높은 건물이 그 더 샤드라고 하는 빌딩인데요. 유럽에서는 7번째로 높고 높이는 310m입니다. 에펠탑이 첨탑까지 320m이므로 에펠탑보다 10m 낮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여기서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으로 세인트 폴 성당이 있고요. 저 멀리 오른쪽으로 그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해가 비친 쪽으로 다시 한번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보니까 노천 카페 같은데요. 여기는 타워 오브 런던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 카페인가요? 현지 강변입니다. 네? 카페인가요? 커피 마시는 곳? 아, 예. 여기는 노션 카페입니다. 지금 아직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비밀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해가 뜨기까지는 저기, 시간이 남았군요. 예. 저기 2층 버스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어디에 있죠? 확대 좀 해주세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네. 2층 버스가 다리 위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나 보죠? 네네네. 저 그 타워 브릿지는 현수교라고 해서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 가운데가 들어 올려집니다. 알죠? 봤어요. 네네네. 아,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휴대폰 상태가 너무 좋아요. 조금 네네. 걸어봐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 거리를 좀 이렇게? 예, 잠깐만요. 네. 날씨는 어때요? 대서양 저기압이 와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 흐린 대신에 영상 15도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런던의 그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보통 1월 1일 새해에는 평균 기온이 5도씩 6도였는데 지금은 영상 14도, 15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 봄이네요, 봄. 그러면은. 날씨가 좋아서. 네네. 근데 이제 내일 모레부터 다시 이제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평균 기온을 되찾을 예정입니다. 선생님, 정말 지금...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난간에 네네. 서서 강 좀 보여주세요. 저 대리만족 좀 느끼네요. 네. 난간에. 네. 네. 저는... 화질이 너무 좋아서 네. 그렇죠? 런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런던 유람선이 뜨는 데고요. 아, 저기 저 건너편에 배 하나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보입니다. 큰 거. 아, 그 배는 벨파스트호라고 하는데 저희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배입니다. 와. 오래된 배네요. 네. 네. 지금은 퇴역을 해서 선상 카페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짝 밑으로 내려봐 주실 수도 있어요? 물을 좀 보게요. 네. 이 강 이름은 뭔가요? 이거는 템즈강이라고 하고요. 아, 이게 템즈강. 아~ 많이 네네. 배웠습니다. 네네네. 왼쪽으로 좀 틀어주세요. 왼쪽으로. 자, 저 버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지나가고 네. 있네요. 타워 브릿지 가운데를 지금 지나고 있죠? 네네. 저거 감상하십시오. 2층 버스. 아, 강에 비치네요. 쫙 지나가는 게. 예, 저 타워 브릿지는 위에 그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에 올라가면 런던 시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은 아마 휴관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 다리 위에 있는 다리 위에 다리 같은 게 전망대 비슷한 건가 보죠? 양쪽에 높게 서 있는 게 전망대입니다. 아. 그리고 이 템즈강은 길이가 한 430km 있는데 아마 한강과 비슷한 길이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템즈강변에 앉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음료도 먹고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뭐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 장소인가 보죠? 지금 영국은 작년 7월 19일 날 프리덤 데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 아이고 다시 또 끊기네요. 또 연결 상황이 이런 네. 아니 근데 지금 또 댓글 창을 보니까 네. 역시 한국의 의리의 그렇죠. 어떤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런던 한량 바로 구독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반응이 난리가 났어요. 네. 지금 큰일 났다. 네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런던 한량 저희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시면은 10만 구독자가 되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하재성 의원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얕은 지식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앞에 지금 뭐 디스커버 런던 프롬 더 리버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포트가 선착장인데 이게 보트 버스입니다. 보트 버스. 아,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럼 저걸 타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출퇴근. 어, 잘하시네요. 예. 정말로 출퇴근 많이 합니다. 이거 타고. 비용이 비싸진 않겠어요, 그러면은? 대중교통이니까. 아, 이거는 교통카드로 같이 쓸 수 있고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 오이스터 카드. 이게 조금 더 비쌉니다. 한 번 탈 때 얼마 정도 이거, 하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는 동쪽으로 카나리 워프라는 세계 최고의 금융가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면은 요금이 한 7.5파운드, 우리나라 돈은 11,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 뜨는 거 기다리면서 준비해 주신 거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봉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코로나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수산공인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한국의 그 K-방역 때문에 우리 영국에 사는 아니면 해외에 사는 분들이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이제 된 것 같아요. 너무 K-방역을 잘해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세계에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다시 되기를 힘차게 기원하겠습니다. K-방역을 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의 선도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한 자리로 모여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다들 어디 계세요? 여기 지금 뭐 주변에 다 서 있습니다. 잠시만요. 서 있는데. 네,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네. 예. 아, 여기가 원래 안 된다고. 아, 지금 여기 파라로버한테 10km 와가지고 이쪽에서 촬영하면 안 된다고 촬영하려면 퍼미션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쪽에서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구름이 많이 껴서 해눈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아,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얼굴 한번 네네네.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인사하고 네, 네. 스튜디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네. 자, 이제 네. 여기서 인사 한번 하죠. 제가 자, 저희가 마지막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앞으로 제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항상 파이팅 하시고 모두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생방송의 묘미. 네. 네. 아, 중국에서는 공안에게. 그럼요. 어, 여기서 시크릿에게. 네. 어,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네. 네. 어, 중국은 피켓 때문에 문제였었고, 그렇죠. 여기는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곳이라고. 네, 네.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직접 연결해 주시고 너무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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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파리랑, 어, 런던, 어, 보니까. 생각보다 또 화질 그 연결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현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일단 무엇보다 뭔가 에너지가 더 많이 느껴져서 네, 새해 기운을 더 받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네, 어떤 걸 느끼셨죠? 한국 휴대폰이 좋다. 아, 되게 솔직하게 프랑스 네, 파리에서 네네네네 파리에서 말씀해주셨잖아요. 한국 핸드폰이 아니어서 확실히 안 좋아요. 어, 그때 좀 뭔가 뿌듯함을 느꼈고 네. 두 번째는 어. 확실히 어 K-팝이 네. 널리 알려졌구나. 정말 말 그대로 아무나 붙잡고 아냐고 물어봤는데 안다고 해서 어, 뿌듯했어요. 네. 미나 씨는 어땠어요? 저는 방금 전에 이제 텐즈강 쭉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런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런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너무도 너무 감동적인 게 런던 한량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채팅창에서 네. 다 구독을 눌렀다. 네, 그래서 어, 말씀대로 지금 제 생각에는 거의 오늘만 해도 한 몇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이 방송이 누적해가지고서 계속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예, 들어오시는 분들 꼭 런던 한량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되죠?